지금부터는 경제학부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학부에서는 열일 선본이 출마했는데요. 열일 선본은 어떤 공약들을 내걸었는지 이승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제학부 열일 선본은 중고서적 거래장터 계획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우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취지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 서적 물량을 확보한 뒤에 수강 정정 기간 이후 장터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함 교체도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HIBS 이승엽이었습니다. 현재 경제학부 개표가 끝난 가운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부 개표 결과입니다. 열일 선본 배준영 정 후보, 이정윤 부후보가 총 141표 중 찬성 113표, 반대 26표, 무효 2표로 찬성률 80.1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경제학부 선본 만나보겠습니다. 개표 현장에 나와 있는 노경철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내년 경제학부를 이끌 열일 선본의 당선인 배준영 씨와 이정윤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당선이 확정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되게 긴장하면서 개표를 봤는데요. 네, 일단은 당선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속이 되게 후련합니다, 지금. 네. 임기가 시작된 후 가장 먼저 시행할 공약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열일은 경제학부에 전례 없었던 중고서적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까? 이제 수요나 공급 알아서 최대한 빨리 실천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선이 된 만큼 이제 앞으로 그리고 내년 딱 이맘때쯤까지 열심히 저희 이름대로 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선 확정된 경제학부 열일 선본이었습니다.